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무기, 사형,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그런 긴급조치 차후 법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트윗에 올렸더니 많이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학생들이 마음대로 결석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참 긴급조치 사회에 억울하게 뭐 당한 학생들 그때 많죠. 많은데 박근혜 후보가 왜 집권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첫째, 박근혜 후보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민들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첫째 우리 역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후보야말로 지금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도 불통 후보다 하는 것을 이긴다, 언론에서도 뭐라고 야근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특히 이 박근혜 후보가 일부 국민들이나 젊은 사람 사이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이명박과 박근혜는 일란성 쌍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면 우리가 정말 정치를 잘 하겠다, 국민들에게 실망시켜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갈등 관계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언론의 자유도 침해되고, 그다음에 사법권의 자유권도 침해되고, 남북 관계도 이렇게 악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자기 대권 후보로서 침묵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은 나는 이명박 정권하고 다르니까 내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 모순이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게 우리가 또 한번 속아서 기회를 주면 우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또 절망했듯이 또 한 번의 후회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인권의 신장, 그리고 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남북관계, 정말 없는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정권교체에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박근혜 집권대지를 막아야 된다.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용기에 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를 하면서 투표는 하지 않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 그건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되고 지금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우리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특히 우리 저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없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투표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꼭 마음에 드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더라도 어느 정당이 덜 나쁜가, 덜 나쁜 정당과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최선 후보를 선택하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최선의 후보가 없을 때는 차선 후보를 선택하고, 차선 후보가 없을 때는 차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기권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덜 나쁘고 어느 정당이 덜 나쁘고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집권되었을 때 내가 덜 손해를 보겠는가, 오히려 덜 나빠지는 정부가 되겠는가를 판단하고 투표에 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여기 투친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는 정몽준 후보가 하루 놔두고 후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투표 동의를 해서 투표장에 나갔습니다만, 이번 2012년의 10년이 지난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자칫 잘못되면 이 보수 인사들, 나이 많은 보수 인사들이 오히려 이 위기감을 느끼고 투표장으로 처음 입건 안 하고 나가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긴장하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탈락함으로써 제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원해고 해서 안정적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비경선에 탈락한 사람이 지금 이 선거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휴대폰 요금 부당하게 지금 우리 서민들 보증회의를 통신 3사가 거듭하고 있는 이 휴대폰 요금의 정당한 요금, 부당한 휴대폰 요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지금 벌리고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온라인상에 여론화해서 하나를 바로잡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대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야권이 분열되는 것을 막는 당의 오래 한 정치 선배 입장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이 특히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데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면 세상이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아마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꿔봐도 별 수 없더라. 뭐 그래도 내한테 돌아온 혜택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하도록 불신을 받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정치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정치가 나쁘기 때문에 예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야 세상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미약한 힘이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참여나 동참 그리고 우리 야권의 분열을 막고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로로서 이렇게 직접 거리에 나서는 어떤 특선 후보를 해주시는 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대선 승리를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기 박수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올 연말에 우리의 대선 승리, 그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하여 그러면 위하여 대선 승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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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